안녕하십니까. 제식당의 피투교. 약간 오 원장님 빙의 되신 줄. 튜브. 마산 영어를 자꾸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방송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부끄럽습니다. 조금 부끄러워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날도 좀 더워지고 그러면은 점점 노출이 있는 옷들을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다이어트. 남성분들은 거의 요거 안 하세요. 남성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게 유행을 한번 지나긴 했는데. 한번 큰 유행이 네, 있었죠. 네. 여성 커뮤니티 이제 들어가서 좀 봐요. 네.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한 Q&A. 네네. 네, 거기 게시판 들어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요. 저도 안 들어가 본 커뮤니티를. 네. 그 특히나 요새 좀 디톡스 레시피. 아직도 디톡스의 레시피 노하우를 네. 뭐. 저 이렇게 해서 5kg 뺐어요. 막. 오늘은 요 디톡스에 대한 어떤 까보는 네. 그런 시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디톡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제가 안 하기 네.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네. 그거는 사 먹어요. 요즘에는 착즙 주스 중에 디톡스 주스라는 그냥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새콤한 과일들이 사실 디톡스류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라벨링을 디톡스 주스라고 먹는 것만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죠. 회의적이에요. 디톡스가 의약용어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독을 해독해내는 거를 이제 디톡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에 갑자기 그 장수 말벌이 아니 뱀 5미터짜리 킹코브라 이런 애 나타나가지고 씨 와가지고 나를 덥석 물어요. 그 나이도 그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이렇게 독에 중독됐을 때 그것을 해독하는 거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디톡스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뉴스이긴 한데 가끔가다가 신병을 비관해서 뭐 이렇게 수면제 같은 것도 맞아요. 시골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농약을 갖다가 꼭 가스병에 담아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아버지들이 밭에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아유 왜 바꿨어요? 쫙 드신 다음에 갑자기 저 시꺼먼 옷 입은 사람 저 사람 누구지? 막 이러면서 응급실에 가면은 위세척을 보통 합니다. 네. 네, 그걸 보통 전형적으로 디톡스라고 하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여성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디톡스 여성들의 독은 살인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고 싶은 거죠. 독이자 적.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는 디톡스가 맞네요. 그들에게는 맞아요. 아 여자들 너무 모르시네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비겁한 편! 디톡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맞는데 네. 본래 의미로 봤을 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디톡스 자체는 좀 의미 안 맞는 거죠. 그쵸.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독소 자체를 갖다가 어떤 의학적인 시술에 의해서 그거를 해독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통 디톡스라고 하는데 살이 만약에 이제 그 독이다라고 하면은 몸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기운, 그쵸. 몸의 노폐물, 부분 변. 극단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그 피관장이라고 또 있거든요. 직장 내에 과격하네요. 이렇게 확 해서 이게 와 시원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니까 뭐 몸무게가 좀 줄어드는 느낌? 네. 물론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해독 주스 이런 거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신선한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몸에 있는 어떤 독소를 내가 바깥으로 배출해낸다? 이거는 좀 약간 의미 안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는 독소 자체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지 않으셔도 우리 몸 자체는 몸 자체를 청결하기 위한 어떤 자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술! 아, 네. 좋아요. 너무 기름진 음식 한계치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거 잔뜩 먹고 약간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그거 한 잔 먹고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드시지 마세요. 네. 그냥 안 좋은 걸 톡식한 걸 드시지 마세요. 디톡스 도노 운동 예스. 내가 뭐 안 좋은 걸 잔뜩 했으니까 디톡스 주스를 막 마시고 이거는 진짜 의미 없다. 디톡스 주스를 마셨는데 살이 쪄. 실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뭐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하기 힘든 것들을 한꺼번에 먹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죄의 개념, 사죄의 느낌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식적인 그 입장 표명을 한 단체의 자료를 하나 조사해 왔습니다. 영국 영양학회. 유럽에서 한때 이제 그 디톡스 음료를 이용한 다이어트 이런 거 마케팅 굉장히 많았었어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네.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영국 영양학회에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톡스 음료와 다이어트는 마케팅의 신화이다. 미스? 어떻게 말하나? 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쐐기로 한 게 뭐냐면은 절대 그런 효과는 없다. 아, 심지어 절대. 절대 그런 네버. 네버 그런 효과는 없다. 실제 실험을 좀 했습니다. 네. 실제 실험 결과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눠 5명씩 나눈 거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이제 실시해서 내부 해독과 관련해서 내부 해독과 관련되어 있는 장기가 우리 대표적인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간과 신장. 두 가지가 있는데 간과 신장의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했는데 효과 없음으로 판명이 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 영양학회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디톡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디톡스와 디톡스 이제 음료 그게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다이어트와 연결돼 있어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체중을 줄이는 어떤 그런 쪽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상 큰 효과는 없다. 네. 영국 영양학회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아, 그럼요. 영국이잖아요. 네. 우리 너무 약간 문화 사대주의 같지만 왠지 그 영국 영양학회라고 하니까 조금 믿음이 가는 거. 조금 신뢰는 네, 가죠. 조금 신뢰는 갑니다. 그래서 뭔가가 약간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예. 네. 그거 군살이에요. 네, 독이 아닙니다. 내가 좀 살을 빼볼까?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독 주스 같은 거 만들어 아침에 주스 한 잔 쫙 마시면서 내 몸이 정화되는 것 같아. 그냥 그거 지방이에요. 디톡스, 기승전, 운동. 그것만 마시고 운동량을 늘리면 살은 빠집니다, 당연히. 네, 그건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빠진 거지 해독 주스 마셨다고 빠진 거는 아니라는 거. 영국 영양학회를 한번 믿어볼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재밌고 즐거운 건강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 불량S 구독, 좋아요. 통사부고로케를 운영하고 있는 강윤희입니다. I'll be back.